그때는 오늘 만나기 전이었었고 내가 마음이 만나고 나서도 아니고... 그랬잖아. 만나고 나서도 아니고... 그랬잖아. 어? 무슨 말이죠? 결혼 중에. 네, 5월 24일 날 전투한데 가서 자고 왔어요. 5월 24일 날 전투한데 가서 자고 왔어요. 아, 이어 그 전처럼 못 있나? 아직 마음속에 미련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. 그때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녹음하기 시작했어요. 오빠,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지? 오빠가 어떤 큰 잘못을 했어도 뭔 얘기를 말해 또? 용서하고 그렇고 나중에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 거니까 오빠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? 네. 첫날 관계 가지고서부터 되게 좀 불편해. 그래서 그러는 거야. 어? 오빠 걔랑 관계 진짜 없었어? 절대 비밀은 없어, 오빠. 있었어, 없었어? 왜 말을 안 해? 했지? 어? 어? 나중에 내가 알고 나서 화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알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어? 어. 그렇지? 그래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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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어허 어허 나는 그게 너무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아는데,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몇 번 싸웠잖아. 싸웠는데 그래. 굳이 지금 얘기를 지금 싸워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빠가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한 번도 안 했잖아. 오히려 오빠가 더 당당하잖아 지금 항상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당당할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다? 미안한 건 있지. 미안한 건 있고 그건 내가 거의 죄를 지은 거니까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그랬어. 아, 그래서 간 거야? 어떡해. 그래서 간 거야?